첫 번째 p분의 1승 이렇게 넘기게 되면 a는 8의 p승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b제곱은 8의 q승이 되고, c의 3승은 8의 r이 되고, ABC는 3 넘기게 되면 ABC는 1024가 2의 10승이죠. 2의 10승에 대해서 3승하는 거기 때문에 2의 30승 될 거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대입합시다. A자리 이거 넣을 겁니다. 8, 2의 3p죠. 2의 3p 곱하기 b는 2의 3q에 2가 넘어왔으니까 2의 2분의 3q가 되고, 얘는 2의 3r인데 3이 넘어가서 나누게 되면 2의 r이 되고, 이거 먼저 정리하면 2의 3p 더하기 2분의 3q 더하기 r, 이게 2의 30이 되오라는 겁니다. 지수끼리 같아야 되는데 분수 좀 싫으니까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6p에 더하기에 3q에 더하기 2r이 60이 되는 그런 pqr을 구해서 덧셈이 최소가 되는 그런 형태를 찾아보세요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60에는 2도 있고 3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도 있고 여기 2도 있는데 얘는 2가 안 보이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q는 2의 배수여야지만 되겠구나라는 걸좀알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3이기 때문에 여기도 3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네. 아, 그렇다면 r은 3의 배수여야지만 될것 같고, 맞죠? 그러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q를 뭐라고 할까? 2a 이렇게 할까? r을 3의 배수니까 3b. 대신 이렇게 표현해서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위에다 적읍시다. 6p에 q 자리에 넣으면 6 large a 되고, 6에 large b가 되고 60이에요. 6으로 나누게 되면 p 더하기 a 더하기 b는 10이 되는 형태죠. b가 커지면 r은 3배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b가 커지면 전체적으로는 커질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b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r도 3배로 작아지니까 더큰 효과를 낼것 같고. 그럼 이거 10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이걸 뭐 반대로 작아진다 하긴 그렇네. 얘가 커지면 r이 엄청 빨리 커지죠. 최소가 되려고 그러면 이 친구가 제일 작아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a가 작아야지만 두 배만큼 q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얘가 그 다음으로 작아야 되고, q는 그냥 작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 2 이상의 자연수 pqr이니까 얘가 b가 만약에 뭐1 되어도 3배 할 거니까 상관없겠네. 얘가 제일 작아질 수 있는 경우는 1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얘를 1이라고 하면 이거 8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 같은데 확인해 보면 p는 그냥 8이니까 p는 8, a가 1만큼 작아지게 되면 q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 large b가 1만큼 작아지게 되면 r은 3이 되고,
이때가 제일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PQR의 합은 13이 최소값이 되겠다.